그중에서는 저희는 이러한 유연 수술 로봇을 통해서 최소 시습 또는 Natural Reflex을 통한 자연계곡 수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갑상선이 들어가 있는 두경부 수술, 위대장암 수술, 비뇨기과 수술 등 다양한 수술을 커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을 좀 보여드리면 Possibility to Reality입니다. 약간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화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미션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환자들을 위해서는 합병증을 줄이고 최소 침습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것, 그리고 의사분들에게는 수술 좀 더 직관적이고 안전하고 편리성 높게 해주는 것, 그리고 병원을 위해서는 회전율을 높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3박자를 골고루 만족시킨다면 저희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자취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8년도 창업한 연도에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열린 한입 로봇 챌린지에 유연수술 로봇으로 최종 우승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저희 첫 번째 제품인 자미닉스의 인증 인허가용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 인증 인허가 진행되었고, 21년에는 KGMP, 22년도에는 ISO 134 터로를 거쳐 마침내 작년 10월에는 국내 식약처 제조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판매를 실시화하기 위해서 신유로 기습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떠한 수술을 타겟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심장 뱃속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근처에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한 분이 걸렸는데 간접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아프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이 고통은 산모의 고통만큼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불안한 것은 10명 중에 한 명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걸리지 않게 맥주든지 물이든지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뱃속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 밖에서 뱃속에다가 충격파를 집중시켜서 파괴하는 방법이고, 파괴하여 자연적으로 배출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서 신장까지 도달하여 뱃속을 부수고 레이저로 부수고 바스켓을 이용해서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등 뒤에다가 절개를 해서 직접 신장을 들어가서 부수고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첫 번째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험 특화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거는 자연 배출을 하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스탠다드화되고 있는 것은 이 RIRS라는 내시경을 집어넣는 방식이라서 저희는 이 방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RIRS를 좀 더 설명드리면, 얘기 드린 것 같이 내시경을 넣어서 신장에 도달하여 뱃속이 있으면 레이저를 통해서 뱃속을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뱃속이 용안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스켓을 꺼내서 포획을 한 다음에 꺼내게 되고, 이 남은 뱃속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RIRS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시경이 2D이기 때문에 크기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 의사분들이 빼도 될 것 같다, 좀 더 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관의 직경보다 큰 크기의 결석을 빼내려고 시도하다 보면 요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심각한 경우는 이제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수술로 다시 넘어가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시경이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밴딩 하나와 회전, 전후진만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고, 또 내시경뿐만 아니라 바스켓 레이저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긴 학습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의사분들 또 보조에는 손목, 어깨 등 피로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방사선을 노출되는 건데요. 환자들은 이제 그 한 번 수술 받을 때만 받지만 의사분들은 같은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손이 괴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흡인데요. 사람이 호흡을 하면은 평균박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심장의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내시경 가만히 있는데도 이러한 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이저 조준을 잘못해서 조직에 조사하게 되면은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자비니스라는 심장계속 제거 수술 로봇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상용 내시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의사분은 자리에 앉아서 세팅을 하게 되고요. 마스터를 원격으로 시작하여 내시경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션 스케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뮬레이터인데요. 시뮬레이터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괴석이 있는 게 보이면 레이저를 다음과 같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괴석을 레이저로 파쇄하고 이제 충분히 꺼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바스켓으로 변경을 하여 파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괴석의 크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괴석 크기 추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나 나오다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전기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안전성을 위한 힘 센싱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동 주의 기능이고요. 이제 결석이 파쇄가 되면 몇 개에서 수십 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결석을 잡았던 그 위치까지 저장을 하고 자동으로 빼주고 그 위치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율 진행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자미니스의 핵심 기술을 다시 다섯 가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수술의 과정을 크게 네 가지 내시경 삽입, 괴석을 탐색, 파쇄하거나 포획, 제거 이게 반복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 다섯 개의 기술 중 첫 번째는 이제 조작 편의성 높이 마스터 장치가 있는 것이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 그래서 크기 추정, 호흡 보상, 또 힘감지 제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마스터를 통해서 내시경 뿐만 아니라 바스켓 레이저 모두 의사 혼자서 조작할 수 있고요. 원격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고 또 방사능으로 인한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적 내시경 제어로 이제 반복된 작업을 자동화하여 피로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시술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또 시험 사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분이 사용하시는 모습이시고요. 그 심장에서는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쪽에서 이러한 이 기능이 한번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 위치까지 들어가기에 쉽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괴석 크기 추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괴석의 추정 이 가이드원이 이제 한계의 리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크면은 제거 불가하다. 작으면 이제 계속 크기를 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 내용은 오늘 여기 포스터 발표가 있습니다. 2-5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이 점막을 직접 가거나 또 큰 괴석이 호흡 행위나 작업 판단을 해서 큰 괴석에 걸리게 되면은 이걸 알려주기 위한 힘센싱 기능이 있어 이제 심장이나 요관의 현상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 보상인데요. 이렇게 호흡으로 시뮬레이터에서 저희가 호흡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인데 실제 호흡 보상이 없으면 이렇게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호흡 보상으로 인해서 거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유효 타협을 올려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또한 오늘 포스터 발표가 있고요. 2-6번에 가시면은 연구원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보고 믿고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저희가 임상하면서 사용 때 수술방의 모습이고요. 의사분들은 마스터에 앉아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 쉴드 베리어가 있어서 방사능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증 인허가를 위해서 임상을 서울대 병원과 NC 세브란스 병원에서 총 47명의 환자들에게 수행을 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혁신 의료기기에 지정이 됐고 또 작년 10월에 국내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지금은 혁신 의료기술 평가에 들어가서 보험 수가 코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현종 오픈샵을 하고 있고요. 그 현종 오픈샵에서 나오는 피드백들을 다음 제품에 계속 방향성에다가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여기 학회와 MOU 체결을 통해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요. 또 국외에 유수한 학회에 참석을 하여 발표를 하고 또 저희가 연구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인지도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성인 내시경을 탈부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내시경 업체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이러한 우수한 내시경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기 드린 것과 같이 23년도 하반기에는 신일로 기술 평가를 받아서 올해 연말, 빠른 올해 연말, 늦어도 내일은 초반에는 처음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FDA 또한 진행을 하여 해외 매출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좀 꿈을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모든 수술을 로봇으로 좀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인 자미니스가 이제 빈혈기과로 스타트를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사실 연구 레벨에서는 다 프로토타입 개발이 되고 이제 이걸 시장성을 확보가 되면은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넥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용 수술 로봇을 좀 로봇화해서 모듈라이즈 해가지고 각각 수술 분야에 맞는 수술 도구를 개발을 해서 각 분과에 맞게 조합을 하여 다양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이렇게 사업을 한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병원과 또 많은 여기 좀 컴퓨테이션으로 봤지만 많은 기업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꿈을 사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74명이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예. 여기 석사과정생, 또 졸업생들은 저희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시면 여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무실이 이제 대전에 본사가 있고요. 또 서울에 사무실을 이제 오픈을 해서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또 하나의 목표가 이러한 좀 멋진 사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 이러한 사업을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